이번에 여자들만의 쉐어하우스가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여자 셋만 모여도 접시가 깨진다는데 이 집은 아침부터 북적북적 접시 10개는 깰판. 그런데 뭔가 이상하다. 영어를 동반한 바디랭귀지가 이 집안을 점령하고 있는 거. 저는 한국이 좋아서 일본에서 요시카와 하루나라고 합니다. 저는 수기입니다. I'm from Thailand and now I'm studying Korean language at Seokang University. 이곳이 바로 한국을 비롯한 일본, 태국, 러시아 등 다양한 나라 학생들이 함께하는 쉐어하우스. 외국인과 함께하는 쉐어하우스는 넓고 깨끗한 공동 주거 환경을 제공받으면 물론 그 밖에 좋은 점들을 공유할 수가 있다.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함께 살며 외국어 실력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요즘 젊은이들과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쉐어하우스의 형태. My professor is very good, but she... 덕분에 이들에게 외국어는 공부가 아닌 생활. 근데 영어를 좀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희 각국 나라 친구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영어로 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의 또 다른 장점은 외국어 실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비슷한 또래 친구들이 모여 사는 만큼 원룸이나 고시원에서 겪었던 외로움 따윈 전혀 느낄 새가 없다는 거. 타지에 와서 제2의 가족을 얻은 외국인들에겐 돈으로 따질 수 없는 행복이라고. People. 저 한국에 와서 한국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서 여기로 왔는데 다른 나라 친구들도 많이 있으니까 좀 신기하고 좋아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살다 보니 매일 저녁은 세계 각국 요리를 맛볼 수 있는 뷔페 수준. 괜찮아. 예뻐요, 예뻐요. 언어와 피부색까지 모두 다른 이들이 모여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것은 이곳에서만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보너스인 셈. 괜찮아. 맛있어? 맛있어! 진짜? Because our chair is different, so normally I cook by myself. But yeah, I like Korean food, but sometimes I miss my Thai food, so I cook it. 하지만 이들에게도 공동 주거 생활의 규칙이 있는 법. 밥은 시간 나는 사람이 해놓기. 음식과 개인용품은 각자 관리하기 등 공동 규칙을 지키며 함께 살아가는 법은 배우는 중이라고. 지금 어떤 거 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는 샤워실 하나밖에 없는데 여러 사람 같이 서야 돼서 그 순서를 정하고 있어요. 특히 이들이 다 함께 모이는 저녁이면 유이태, he's teacher. 한글. TV는 한국어 문화 강좌가로 변신. 세종대왕. Like a treat. 한국 온 지 한 달 됐어요. 한국 잘 몰라요. 여기에서 많이 배워요. 힘들거나 속상한 일 있을 때 되게 위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한테 좀 혼나서 속상한 일이 있었는데 집에 오니까 이제 거짓말같이 다 같이 반겨주는 거예요, 문 앞에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속상한 일 있으면 들어주기도 하고 그런 게 많이 좋은 것 같아요. 이젠 하우스메이트가 아니라 언어와 국적을 넘어 자매가 된 이들. 여러분도 이제 주거 환경의 실속은 100%. 젊은 시절 추억은 200% 누릴 수 있는 행복 만발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사는 청춘의 즐거움을 만나볼 시간입니다.